인도에서는 요가가, 이거는 모헨조다로에서 기원전 2500년에 발견된 인장인데요. 보시면 요가하는 게딱 있어요. 딱. 하늘과 땅이 나를 통해서 일치가 확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 전혀 상극인데 인간을 통해서 하나, 상극의 합일. 오늘 내 다른 시간에 코인시덴시아 오포지토리움, 서로 다른 게 하나로 확 묶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를 요가라 그래서 요가. 요가를 열심히 하면 아 내가 밥도 잘 먹고 건강해지고 근육도 생기고 아 근육도 슬림하게 생기고 식스팩 생기고 이거 아닙니다. 요가는 유산소 운동 아니에요. 요가는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이고를 체계적으로 매일 조금씩 없애는 거예요. 없애서 어떻게 공의 상태로 만드는 거죠. 요가란 단어는 멍에, 매기, 욕이란 말이죠. 욕. 욕. 이것은 원래 아리아인들이 습격 전에 전체 견인형 동물을 매는 것을 묘사하기 사용됐던 단어였는데, 그러나 요가를 연습하는 사람들은 내면 공간의 정복과 인간의 나우성, 에고, 본능을 노예로 잡아둔 그 무의식을 없애는. 그런 걸 뭐냐 그러냐. 엑스타시스라 그래. 엑스타시스. 스타시스가 뭐지? 스테이트예요. 있는 그대로. 스테이트. 있는 그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상태, 내 자연 상태, 나 중심의 상태로부터 에크 나오라는 거예요. 이거를 무아의 상태라는 거, 무아 상태, 엑스타시스. 여러분도 수련을 통해서 이 정도는 있어줘야지 요가 한다는 소리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 밖에 서기 위해서 요가 수련자는 자연스러운 것과 정반대를 수행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건 나한테 익숙한 거예요. 모든 지각력이 있는 존재의 특징지는 끊임없는 움직임에 굴복하지 않고 딱서 있으려는 거예요. 벌쓸때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너 돌아다니면서 있으라 그래? 너 앞에서 서 있으라 그러지? 말하지 말고 서 있으라 그러잖아. 너 앉아 있으라 그래? 그거 아닙니다. 서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 그래. 부동 자세. 부동 자세가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근원. 창조적인 근원. 그렇죠? 지난번 어떤 우리 이집트 강의한 사람이 이 프란탈라티, 이집트 조각의 핵심인 정면성. 이집트는 전부 정면을 보거든. 프란탈라티. 이게 부동자에서 왔다는 거야. 이거 뭐 하는 자세요?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맨날 흐느적 거리는 사람 있죠? 그거 안 돼요. 달리기 전엔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앞에 나와서 부정 출발해갖고 박태환이 이렇게 후생하는 거야. 딱 하지 않는 상태. 식물이나 조각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선이라고 해, 선. 그렇죠? 그는 우리 육체 중 가장 근본적이고 자동적인 기능. 인간의 삶 중에 호흡 있잖아. 호흡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흡기와 호기 사이에 가능한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는 한 지점에 집중하기 위해서 정신에 돌고 있는 생각, 감각, 환상의 끊임없는 흐름을 지배하는 법을 배웠고, 그런 물건들과 사람을 다르게 볼 수, 사람 자체를 아무런 선입견 없이 그 사람 그 자체로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사람을 만날 때, 이력서 볼 때, 너 어느 학교 나왔고, 성적 몇 점 이거 왔고, 그걸 갖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해. 그럼 대부분 다 실패야. 그래서 어떤 기업인은 점쟁이를 딱 맞대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딱 보고.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딱 찍는데 그게 더 정확할 수가 있어. 우리가 우리 커리어로 우리를 카마플라지 하는 거고, 우리를 변장시키는 거거든. 그 사람의 진실을 모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를 만날 때,
계급장 딱 띄고 그 사람 자체를 한번 봐봐. 그래서 그 사람 자체로 괜찮으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학력이나 뭐 은행 통장이나 이런 걸로 막 무말란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은 되게 꾸린 사람들이에요. 만나지 마요. 있는 그대로 그걸 제거하는 게 자기 비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만날 때 자신의 욕망과 필요, 내 욕망과 필요를 위해서 상대방을 만나는 사람 있죠? 그 욕망과 필요가 없어지면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 사람 그 자체를 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영화를 보고 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요가 수행을 실행하도록 허락받기 전에 그럼 이 수련을 맨 처음부터 할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다섯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 성철 스님이 야 불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한테 뭐 했다는 거야? 1년 동안. 마당스러워. 나한테 지금 이 불교 수트라 불경을 가셔야 되는데 마당 쓰는 게 불경을 들어가기 위한 마당 잘 쓰면 이 사람 도통한 거예요. 일본의 마쓰시다 정경숙 있죠. 4세대 리더들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딱 한 가지 최고의 응? 정경숙을 잘못 키워서 일본이 지금 저렇게 되고 있지만 거기서 딱 하나 적어져 있다. 그게 하나 정의 뭔지 아세요? 이불 계시오. 요거 하나 지키는 사람은 다른 거 지킨다는 거야. 근데 이불 안 깬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이 요가로 가기 전에 다섯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 이거를 다섯 가지 야마스라 그래. 첫 번째, 폭력 금지. 폭력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진 최고의 욕망이에요. 남을 지배하려는. 정치도 폭력이고 미디어도 폭력이고 내가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에 대한 폭력일 수도 있어. 그래서 생물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 모기가 여러분 딱 물면 가만히 있는 거야. 뭐. 참을 수 있어야 돼.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배먹고 수행을 해야 되니까 남이 먹을 걸 줄 때까지 하지 말아라. 식욕? 이야, 인류 최대 욕망이죠. 식욕을 통해서 모든 욕심이 다 나와. 이슬람이 왜 현대사에서 가장 많이 퍼지는, 지금 17억 인구거든요. 그렇게 퍼지나. 그 사람들한테 뭐가 있냐면 쩡! 1년에 한 달씩 단식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거죠. 단식하는 동안 누굴 생각해?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1년 중에 한 달을 내가 단식한다. 그럼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17억 인구가 1년에 한 달씩 해가 떠 있는 동안 단식해. 그러니까 이슬람이 그렇게 지금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행이 없어, 다른 종교들.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재물 욕심을 버리며 탐욕과 욕심을 절대적으로 버리고 네 번째, 진실만을 말한다. 이게 또 힘든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만 말하는 사람 있죠. 이거 힘든 겁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런 사람이 가장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선생이 돼야 되고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자기의 말을 진실하게. 다섯 번째, 성관계와 술을 끊어야 된다. 이게 흐릿하게 하니까. 이거가 돼서 내가 제2의 습관처럼 내 자신이 되면 이제 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기 전에 수련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린 뭐해? 요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 요가하는 거야. 뻔뻔해갖고 운동 더 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남을 좀 폭력적으로 좀 컨트롤하기도 하고 술도 더 많이 마시려고 운동하는 거야. 그쵸? 거꾸로 된 거야. 거꾸로 된 세상. 오케이. 그런 식으로 중국은 넘어와서 마지막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이 사람이 머스 커닝햄이라는 사람입니다. 머스 커닝햄은 마타 그람과 마찬가지로 현대 무용의 창시자입니다. 현대 음악의 창시자인 존 케이지의 파트너였습니다. 남자친구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강조하는 게 움직이지 않음 가운데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는 게 하나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공, 이 사람 딱 떴죠? 야, 어떻게 이렇게 떠? 완벽하게 떴어요. 그래서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 동서양을 중심으로 쭉 일어났던 사건 중에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아집과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인위적으로 꺼집어내서 일상생활로 표현하는 이 공, 케노시스가 동서양 그 철학과 종교의 핵심 사상으로 축의 시대로 이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짜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수련했으면 좋겠습니다.